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네. 꼰대십니까? 아, 제가 꼰대 아니려고 좀 층 노력하는데요. 아,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기 전에 제 아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네 아버지가 꼰대 같으냐?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거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네. 맞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의 아니라는 거의 건... 퍼센티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약간 거의 아니라는 건 맞다는 얘기죠, 사실은. 정말 솔직하셔서 저는 막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매력이시구나. 꼰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꼰대의 대표적 케이스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아, 나이로 무조건 누른다? 네네. 네. 이 나이가 벼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나이 먹으면 무조건 이제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본질은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가 무조건 옳다. 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고 틀리다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꼰대의 특성이라고 생각되고요. 맞습니다. 네, 이 꼰대 얘기 하나 드리면 네. 이게 인류 역사와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랑 꼰대가 같이 한다? 네. 네. 그 과거의 기원전 이 수백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천 몇백 년 전에 네. 그 우리 선대들이 만든 저기 어디 아랍 쪽에 네. 그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비석에 그렇게 써져 있었대요. 뭐라고요? 요즘 애들 버릇도 없어 큰일 났다. 진짜요? 맞아. 네. 근데 맞는 말씀 같아요. 네. 기성세대들은 네.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왜 저렇게 꼰대지? 그래서 저항을 했는데 네. 그 저항하는 세대가 자라가지고도 역시 또 꼰대짓을 하고 또 새로운 세대는 저항을 하다가 역시 꼰대가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지금은 거의 이제 그 경기도에서는 탑 아니십니까? 그 불편한 게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래도 도지사님도 그 안 맞는 분들이랑 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 그것도 상사, 이런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든지.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그 직장 상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 비난하니,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준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밤에는 야근을 못하고, 네. 6시 되면 퇴근해가지고, 이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어허. 소위 말하는 야근을 못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우리 직장 책임자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거 공부한다고 뭐 잘 될 것 같으냐. 뭐 야근이나 열심히 해라. 네? 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도 사실 그분 생각하면 좀 섭섭하거든요. 직장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조직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기성 세대들이 어쨌든 주류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거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성세대들도 뭐 요즘은 직장생활에서도 이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유연하고 빠른 조직은 살아남고 이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고착화하고 있는 조직은 사실은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빠르게 변화하는 데가 오히려 네. 활력 있는 조직이고 또 실제로 조직 책임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잘 안 되죠. 맞아요. 제가 새로 진입하는 청년 세대, 네. 새로운 조직원들한테 제가 뭐 좋은 아닌 조언을 드린다면 이 상사들도 사실은 그 위에 또 상사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저 위에 상사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최고의 상사는 도민들이죠. 네. 도민들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러네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 표. 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나 층층시한데 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 사람도 입장이 나하고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의 고유한 입장이 있는 거고 그 점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 안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요. 그렇죠. 100% 단점만 있는 사람, 나쁜 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 좋은 점만 있는 사람도 없는데 가능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좀 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상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잔소리 많이 하는 상사들의 특성인데, 사실은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다. 네, 자기 과시욕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네. 넌 이거 못하지? 이게 증명하고 싶은데, 제 경험으로는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네. 그냥 그 말이 아니라, 뭐 자꾸 물어봐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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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진짜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변호사 일도 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네. 최고의 갑은 누구냐면 판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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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 판사들한테 뭘 자꾸 진지하게 물어봐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아, 역시 네,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네. 그런 것도 한번 팁으로. 왜냐면 이게 상대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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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맞아요. 아는 거 좀 가르쳐주세요. 네. 이러면 가르칠 때 신나거든요. 네. 맞아, 맞아요. 원래 운전면허를 그 저기 이제 가족들 간에 가르치면 네. 온수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